빠방 하이. 빠방이들은 이 곡들을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바로 역주행, right? 멜론은 EXID가 있다면 디즈니에는 주토피아가 있습니다. 데드풀, 검사회전이랑 동시개봉해서 4위로 출발했다가 개봉 4주 만에 역주행해서 1위, 3개월간의 좀비 흥행으로 깔끔하게 2016년 박스오피스 4위로 마감했죠. 물론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세계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흥행을 한 대박 작품이죠. 역시 잘 만든 영화는 알아서 찾아보는 걸까요? 우리가 몰랐던 비밀도 정말 많은데요. 오늘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주토피아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흔한 시골 토끼 주디 홉스.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주토피아의 경찰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토끼 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꿈을 무시하기 일쑤이죠. 그리고 15년 후 보란듯이 편견을 딛고 경찰학교 수석 졸업을 하며 최초의 토끼 경찰이 됩니다. 이제 꽃길만 남았네요. 는롯은 경찰이 되자마자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 받은 업무는 주차 단속. 그러던 중 발견한 의심스러운 여우 닉. 알고 보니 그냥 돈 없는 여우였죠. 마음이 약해진 주디는 거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이게 웬걸, 진짜 사기꾼이 맞았죠. 빡친 주디는 닉에게 법을 들먹이며 항의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주디의 마상뿐입니다. 그리고 좀도둑 족제비를 멋지게 잡아냈지만 돌아오는 건 소장님의 꾸지람. 역시 토끼는 인정받는 경찰이 될 순 없는 걸까요? 그때 한 수달이 실종된 남편을 찾아달라고 하는데요. 이때다 싶은 주디는 사건을 덥석 묵니다. 소장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하지만 48시간 안에 못 잡으면 해고라고 으름장을 놓죠. 실종된 수달이 목격된 사진을 보는데 사기꾼 닉 발견. 잘됐다 싶어 닉에게 찾아가 탈세를 들먹이며 같이 범인을 찾을 걸 요구하죠. 그렇게 툰드라 지역을 갔다가 열대우림 지역을 갔다가 맹수들을 다시 야생화시키려는 어마무시한 음모를 발견하는데요. 본거지에서 시장 발견. 기지를 발휘해 체포하면서 주디는 스타덤에 오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의 망언으로 닉과 멀어지게 되고 주토피아는 초식동물들이 득세하며 육식동물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결과에 충격받은 주디는 퇴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거기서 사건의 실마리인 밤의 우름꾼 곳을 발견합니다. 닉에게 사과하고 제안 둘은 사건의 진짜 본거지를 찾고 증거를 찾아 도망 치는데요. 새로운 시장 베레더가 사건의 찐 범인임을 알게 됩니다. 닉은 시장의 총에 맞아 맹수가 되고 궁지에 몰린 주디. 급기야 닉에게 목덜미를 물리고 마는데요. 브레이크. 알고 보니 총에 있던 건 블루베리였고 시장의 만행은 다 녹음되고 있던 거죠. 찐빌런 베레더는 철창에 쾅쾅. 주토피아는 다시 평화를 찾는 걸로 마무리. 오, 줄거리가 은근 복잡하죠.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디즈니 작품답게 온갖 영혼을 갈아넣은 주토피아. 역시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주디가 아니라 닉이 주인공이었던 것 아셨나요? 주토피아의 초기 설정도 약육강식의 세계로 초식동물들이 육식동물을 지배하는 컨셉이었습니다. 최종본에도 주토피아의 식물 형상 건물이 많은 게 그 이유이죠. 초식동물들이 권력을 잡은 세상에서 모든 육식동물은 전자목질을 착용하고 있고 폭력성을 보여주는 즉시 전기충격기 발동으로 끔살을. 배틀로얄인가요? 디즈니에서 이런 기획이 통과된 것도 신기하네요. 닉은 포식자들의 불법 놀이동산 와일드타임즈의 운영자인데요. 이곳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때 와일드타임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닉은 누명을 쓰게 되죠. 신입경찰, 아니 부장경찰인 주디가 닉을 쫓으면서 진행되는 스토리인데요. 이때도 범인은 시장이었고 둘이 도시를 구하는 걸로 끝나긴 합니다. 전반적인 주제의식은 동일해도 넘나리 다크하네요. 개봉 1년을 앞두고 사전 시사회를 했는데 호불호가 갈려서 주인공을 닉 이에서 주디로 변경하고 스토리를 뒤집어 엎었죠. 어둡긴 해도 이대로 나왔어도 재밌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기획이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장인정신으로 만든 주토피아. 디자인에만 무려 550명이 참여하고 몇만 개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중 80%의 디자인은 영화에 등장하지도 못했다고 하죠. 도시랑 동물들을 기획하려고 디즈니 애니멀 킹덤 답사는 물론이고 직접 케냐까지 다녀왔다는 후문. 그래서 그런지 세계관 디테일이 미쳐버렸죠. 스마트폰이나 전철도 있고 경찰의 세금까지. 주토피아는 작은 미국을 은유하고 주토피아로 떠나고 싶어하는 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인간 세계의 동물판이라고 보면 되지만 여기에 자연의 세계의 디테일을 합쳤는데요. 열대우림 구역, 훈드라타운, 다운타운, 사라광장, 캐니언밸리, 설치류 마을 등 12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각 지역별로 살 수 있는 동물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훈드라타운엔 북극곰들이 살고 설치류 마을은 쥐들에 맞게 도시의 모든 게 아기자기하죠. 이 중에서도 제작진들이 가장 공들인 건 동물인데요. 총 66종의 동물이 등장하고 각각의 털 모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의인화됐을 때 이어폰이나 전화를 이렇게 사용하는
활동하는데 주디가 이어폰 낀 디테일 좀 보세요. 현실에서 붉은 여우가 낮에 활동하면 눈에 손상이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닉이랑 피닉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죠. 닉과 플래시가 문자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디테일 보세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주토피아 동물들은 뭘 먹고 살까요? 설마 고기? 그렇다면 동족을? 아닙니다. 주로 단백질 가득한 곤충이나 콩류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초식 동물이 90% 이상인 세상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고기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하네요. 참, 이런 설정까지 짜놨는데 2편 안 나오면 억울할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디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원래는 주인공이었던 닉의 인기가 많은 나라도 넘쳐납니다. 이렇게 닉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서사만 100만 개인 사연 가득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원탑 주인공이라 그런지 무작정 밝은 주디에 비해서는 캐릭터가 상당히 입체적이죠. 닉은 로빈후드를 모티브로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도 꽤나 유사합니다.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닉은 가난한 가정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해피타운이라는 아파트 지하실에서 생활하는데 건물에는 지가들 끓고 물까지 새는 열악한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 역차별까지 당하니 악에 받쳐서 미스터빅 아래에서 자라나며 사기를 치고 다닌 거죠. 불법이긴 하지만 1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연봉의 여우로 자라납니다. 그래도 가게에서 아이스크림도 사먹지 못할 정도로 차별당하는데요.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기꾼이 된 건 여러 편견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그러다가 결국 주디에게 마음을 열고 최초의 여우경찰까지 이론이 빠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특히 인기가 많아서 한동안 여우 품절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여우 인형이 아니라 진짜 여우요. 사막여우는 45,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60만원 정도 하고요. 닉의 모델인 붉은 여우는 2,000위안, 34만원 정도 합니다. 역시 대륙의 클라스. 근데 이 정도면 나도 사고 싶은데? 짜자잔. 여러분, 드디어 주토피아2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2022년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한 편이 아니라 주토피아 플러스 주토피아2로 디즈니 플러스용 시퀄 작품, 극장용 공식 후편 등 총 두 편을 동시 제작 중이죠. 내용은 스타 경찰 콤비가 된 닉과 주디가 타락한 베레더를 찾아 주토피아 곳곳을 뒤지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없어서 스토리는 계속 바뀔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 바로 주디와 닉의 커플 성사 여부이죠. 마지막 장면 닉의 대사에서 심쿵한 사람 나와요. 이때 그냥 낚시겠지 하고 넘긴 사람도 많을 텐데요. 공식 포토북의 마지막 장면 대사 칠 때 닉의 생각이 나옵니다. 네,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도 감독이 살짝 빌런 꿈나무인데요. 엔딩의 얘기가 사랑이냐 우정이냐라는 질문에 처음엔 닉과 주디는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라고 트윗했다가 바로 다음날에 친구가 연인이 될 수 있다고 잘 지켜보라고 트윗하고, 닉과 주디 커플은 사랑스러워. 닉과 주디는 확실히 그렇고 그런 사이로 보여요. 와일드 옵스 커플이요? 번영을! 낚시 트윗 폭탄을 던지고 있어서 팬들 사이에선 캡틴 무어라고 불립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주토피아는 인종차별이 없는 곳으로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역기 토우 정도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감독이 한마디 할 때마다 팬아트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렇게까지 떡밥을 던지는 것 보면 처음이든 끝이든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닉은 32살, 주디는 24살로 8살 연상연하 커플인데요. 여기 삼촌 팬이 주니 커플을 응원합니다. 확실히 미국 젊은 세대에게 픽사는 쿨한 이미지라고 하면 디즈니는 올드, 애들이나 보는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겨울왕국의 모박정 흥행, 그리고 기존 공주의 이미지를 바꾼 도전으로 디즈니의 이미지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주토피아는 그 정점에 있는 작품입니다. 젊고 쿨한 이미지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마케팅에 돈을 마구 퍼부었죠. 개봉 전부터 스타워즈, 빅쇼트, 매드맥스, 주라기 월드, 신데렐라 등의 영화 포스터 패러디로 SNS에서 1,20대에게 큰 반응을 얻습니다. 영화 속에도 온갖 패러디가 난무하죠. 대부 패러디, 어벤져스 패러디, 스피드 패러디, 디즈니 영화 패러디, 달러 패러디, 현우리버스 패러디 등 물론 브랜드 패러디가 특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나이키, 카시오, 프라다, CNN, 구글, 우버, 이케아, 버버리, 네이시스, 스타벅스까지 패러디도 너무 센스 있어서 영화 속에서 패러디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여기에도 광고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타겟, 우버, 구글, 지하철과는 수십억 대의 계약을 맺고 영화에 출연시킨 건데요. 이 장면이 사실 구글 포토의 PPL 영상이었다는 거. 개봉 전에 닉과 주디가 구글 포토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었죠. 너무 과한 PPL이나 뒷광고는 거부감이 생기는데 주토피아는 광고가 잘 어울려서 재밌네요. 네, 디즈니의 상술에 우리가 또 당했습니다. 디즈니의 기존 작품처럼 가족적 스토리나 해피엔딩이 아니라 인종차별, 역차별 등을 담은 풍자적 스토리에 이런 패러디들까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독특한 작품인데요. 속편도 믿고 볼 수 있는 디즈니와 픽사, 이제 22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와, 근데 그러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어? 마무리! 아직 인사이드 아웃 소름 돋는 비밀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계속 봐주실 거. 주토피아?